이야, 이 항아리들 법상아리들. 저 우트서부터 이신 것보단. 난 이 항아리가 인증받았다 이 말이고. 항아리가 인증받은 게 아니고. 네. 항아리 속에 매주에 넌 야이가 인정을 받은 거라. 아이고. 사장님 이리 와봅시다, 이리 와봅시다. 왕치게 번쩍해. 그냥 후루마리 짜리야. 후루마리 짜리. 아이고, 사장님이니까. 예, 예. 아이고, 이거 정우리. 예. 아이고, 이리 와봅시다. 예, 예, 여기서 만드는 그 된장, 고추장, 간장, 두개민 그거 인증받았다 이 말이고. 이게 인증이야 다 받아 싶죠. 걔는 이 비 오는 뒤 무사완영 항아리에 싸움수가 우리 막 저 이제 매주 만들면. 아니 된장, 고추장 하면 난 그냥 여기 있으면 이거 여랑 준비 과정과제는 이신데 이거 경은 그냥 매주 햄수가 오늘. 매주 햄수다. 매주 만들함수다. 매주 나왕 고추 만들어. 매주란 매주 만들한테 가보게. 예, 가보기 맛이. 예, 고추장 매주 무슨 요리를 만들합니까? 매주. 옛날엔 이거 다 손으로 자냈어. 예, 예. 아이고 우리 손으로 할 때는 예. 양을 많이 안 해도 15일씩. 아이고 그자락 걸렸어. 옛날에 이게. 그러면 우리 그저 이렇게 우리 전통 방법으로 만드는 된장 간장하고 예. 그 왜 양조 하고는 차이가 많은. 아이고 이거 다 순수한 콩하고 천일염만 썸주만은 예. 허는 시판하는 장은 콩기름 짜난 그 콩 주시로. 아~ 콩기름 걔는 한번 짜나면 영양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거 지금 매주 만든 건 콩하고 천일염 소금만 들어가고 소금만 이걸로만 해낸 것과 예. 이 그러면 전통 된장 간장 고추장 예. 청국장 우리 청국장 만들고 청국장까지 여기서 만들어 우리 요새. 청국장 여기 이제 만들다니 쓰다 아, 예. 청국장도 만들고 예, 예. 이런 모든 게 다 우리 그 제주도 인정 받은 거고 예.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까지 예. 전통 인증 요 네 개 다 받아 있는 업체도 예. 아마 제주도에서는 우리만 받아 유일하다 예. 예. 이렇게 저 오랫동안 어려운 걸 이겨내시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또 이제 앞으로 계획 예. 나는 이걸 가지고 또 앞으로 또 계획이서 계획 건강한 음식을 잡사 가지고 다 건강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예. 생각해서 아, 우리 소비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우리 저 한국 음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그렇죠. 간장 고추장 된장이가 아닙니까? 예. 이거를 만약에 한번 만들어서 한번 어르신들한테 드셔봐가지고 진짜 요 된장으로 만든 게 맛 좋은 건지 아니면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거 좋다. 예. 그러면 그저 양조 된장으로 된장국 끓인 거 하고 하고 이게 전통 된장으로 끓이면 만든 거 맛이 다를 거 아니고? 아이고 색깔부터 틀립니다. 색깔. 아이고 그겁니까? 우린 몰라도 어른들은 창 먹어보면 알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그냥 한번 해볼까? 저기 저 노윤회관광 어른들 진짜 한번 맛보게 한번 해보게. 자 그러면 과연 전통 된장과 양조 된장이 대결 어느 게 맞추냐? 어른들은 과연 그거를 알 것인가? 알 것인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지금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예. 된장국이 두 가지 잘 끓이지 그러니까요 어느 게 진짜 우리 된장이 아이고 참 안녕하십니까 무슨 햄수 아이고 핫도첨서 이거 내려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 세뱃돈 아니 이거
요 앞에가 난 그 된장 만드는 데 된장집에서 예. 된장을 우리가 찍어내 예. 개민 전통 된장으로 온 된장 그게 맞죠냐? 아니면 양조 된장이 맞죠냐? 맞죠냐? 호나는 양조 된장으로 만든 국. 예. 호나는 전통 된장 국인데. 국인데. 어머니 내가 이 숟가락으로 먹어봐. 먹어봐. 어느 게 전통 된장인지를 맞춰지 국아. 1번, 2번 중에 어느 게 전통 된장? 1번. 자, 네. 어머니는? 누가? 요게 전통. 어머니는 된장. 2번. 2번 전통. 우리 어머니는 된장. 어느 게 전통? 아, 요게 요거. 전통 옛날 된장으로. 우리 어머니는 예, 2번. 예. 내부는 요게 2번이. 예, 예, 예. 한번 쳐 봐. 예. 자,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전통 된장인 것 같소이까? 한 달에 붙으면 이거고. 한 달에 붙으면 이거. 1번과 2번 중에 전통 된장은 2번 되겠습니다. 2번이 전통 된장 맞습니다. 이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역시 저 우리 전통 된장을 우리 어머니들도 좋아하고 우리 자녀분들도 다 이 전통 된장을 먹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계속 전해지고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전통 된장을 먹읍시다.